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같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 2월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연장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가지고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송합시다. 찬양 성배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에 돌리세 영광에 돌리세 아멘. 교독문 123번, 교독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찬송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경험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소망 주시도다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소장윤 안수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하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숨기고 싶은 연약한 부분과 주님의 시선을 거부하며 종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눈물로 주님과 눈물로 맺은 맹세를 저버리고 사탄의 종노릇한 불쌍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고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에 감격 있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라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새날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최정혜 권사님이 투병 중에 예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앞쪽에 계신가요? 우리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예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오늘은 주연절 다섯 번째 주일이며 총회가 제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시대는 파괴적인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을 따랐던 역사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따라 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길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제한이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예배와 찬양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율에 맡깁니다. 각 공동체에서는 2월 공동체 정기 모임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동역장님들께서는 1부와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주관하는 찬양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 안내입니다. 아래 일정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팀 반찬 봉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행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6일 월요일부터 7일 화요일까지 총회 선교 아카데미 설교 및 강의로 출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6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노회 신년 교사 강습회가 다음 주 12일 주일 오후 4시 1위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실물 하나가 들어와서요. 혹시 잃어버리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남희 권사님, 이복실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고승조 성도, 박춘지 집사님, 김옥주 권사님, 축하의 박수를 같이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나의 위에 돌아
말씀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그로 그 원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장봉 목사님 나와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김재숙 권사님 생일을 맞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민호 권사님, 최재월 권사님 생일 감사의 물.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석희 박묘영 손말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용봉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황대성 집사님, 권인영 집사님, 남궁선희 집사님, 박영래 집사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김정훈 장로님, 윤양순 권사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조춘자 권사님, 최정희 집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보규 김옥성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감사임을 하나님께 경외하는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홍성님 권사님 무명으로 최재월 권사님 선교회물 조병선 이윤자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삭막해지고 하나님 예민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함을 기억하건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이 예물이 복되게 하옵소서. 십일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배우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받으시고 소원하는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손에 붙들려져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구하게 하셔서 구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여기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제게 생긴 습관인데요, 예배 나오기 전에 꼭 찬양을 듣고 그리고 좋은 음악들을 듣고 그리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강단으로 나올 때 찬양 한 곡을 들었는데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굉장히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과 찬양의 밤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랬어요.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곡입니다. 한번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함께 속으로 따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이 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나를 서비 나에게 새생명 험한 십자가에
아멘이시죠? 험한 십자가 능력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첫 주일은 주연절 다섯 번째 주일이며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와 한국 선교 연구원은 공동으로 2020년 3월 1일 국민일보를 통해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사 파송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168개 국가에 2만 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선교사 1,33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 역시 활발하게 해외 선교를 진행해 왔는데요. 2023년 기준 총회 파송 선교 동역자가 63명입니다. 여기에는 선교지에서 은퇴하시고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노예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단 산하의 개교회에서 개인적인 소명을 따라 자원하여 바다를 건넌 분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에 비해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적어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 교단 안에는 전주 안디옥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희 목사님이 설립한 바울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와 목회자님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파송 선교사님들이 2022년 11월 기준 91개국 486명입니다. 바울 선교의 1년 예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이루어진 매년 100억의 헌금들이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각 선교지에서 거두는 열매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의 교회는 선교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대명령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명령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2023년 해외 선교주의를 맞으며 제가 교단 차원에서 받은, 특별하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로 우리 교단과 124년 동안 선교 협력 관계를 맺어온 카나다 연합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선교 동역자를 파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로 존 에거 선교사님이 임기를 다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분이 귀국하기 전에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리 교단과 캐나다 연합교회가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을 돌아보며 글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선교에 대한 캐나다 교회의 기여라는 제목인 글인데요. 캐나다 연합교회가 보여준 선교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 진심을 그 글 속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사도 바울처럼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디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면서 전체 일정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만날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동시에 지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은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일을 행하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죠. 이 말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막아섰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분명 유대인들이었을 텐데요.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할 수 없었고 그것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인데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떠난 길인데 계획한 걸 하나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감정적인 반응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다릅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카나다 연합교회가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1896년 봄 캐나다 연합교회는 미국 북장로교단 파송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번역으로 된 소래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래교회 성도들이 한글로 편지를 캐나다 연합 교단에 썼는데 그걸 언더우드 선교사가 영어로 번역해서 캐나다 선교본부로 보낸 거예요. 그 편지에는 자신들을 가르쳤던 맥킨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자신들을 지도할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성경을 가르쳐줄 선생님 한 분을 보내달라고 하는 도움의 편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선교지를 설립할 여력이 없다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총회가 결의를 한 거예요.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끝난 거지요. 소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는 헛된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총회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런데 교단 안에는 여성 외국인 선교협회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다시 이 일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총회 본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교단 총회는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1897년 10월 17일 장장 9시간의 토론 끝에 선교사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898년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음으로 124년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순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캐나다 연합교단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직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아시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부르기아로,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시아 지방 위쪽에 있는 무시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자, 탈 것도 변변하지 않았던 당시로 보면 그들의 이동수단은 두 다리뿐이었을 겁니다. 갈라디아 무시아 지역은 저 북쪽입니다. 그곳은 산악지형입니다. 굉장히 산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걸 고려한다면 그들의 이동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북쪽 지방에서 저 흑해가 보이는 그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지방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무리들이 막아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께서 막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요,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 지방이 건너다 보이는 항구 도시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서 피곤한 몸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환상이란 보고 듣고 경험한다는 뜻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로서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자기들의 계획이 다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는 꿈, 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 행하실 꿈과 비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이 무엇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그곳에서 해야 할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할 때 이 돕는다는 말은 울음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의 반응이 어떨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신음 소리를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시 응답합니다. 1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을 깨달은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곧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힘써서 그 일을 이루고자 몸부림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시기시기마다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조선 말기 학교와 병원을 지어 소외된 조선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가르쳤습니다. 1907년 제1회 노회가 전국단위 노회로 결성되고 평양신학교 졸업생 7명이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독자적인 노회가 결성되었고 1921년 세 번째 노회가 설립되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선교사역들을 모두 다 넘겨주었습니다. 일제하에서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다 고초를 겪기도 하였고요. 해방 이후에는 난민 구호활동에 전념했습니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잠시 일본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와서 전쟁 고아들과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전쟁 후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자 선교사님들은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가져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세운 병원과 학교와 선교시설들 다 그것은 캐나다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이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 땅을 위하여 조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소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신학적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1953년 결국 교단이 갈라지자 캐나다 연합교회는 제일 먼저 우리 교단을 지지하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후에 원주, 충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익산, 광주, 목포에 선교센터를 세웠고요.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10대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게 되자 도시산업선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협력하며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캐나다 연합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교회에 열심히 알리게 되었고요. 사실 한국의 민주화는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 이만큼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요, 시기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와 캐나다 연합교회의 파트너십이 순항만 한 것은 아닙니다. 1920년대 노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와 노회 안에서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 사회시설들이 낡았지만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과 원성이 높았습니다. 1950년대 전쟁 이후와 주 60년대, 70년대에는 사역과 프로그램을 선교사님들이 독점한다고, 너무 많이 간섭한다고, 자신들의 시설을 사용하는 데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때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 동역자들은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들의 잘못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모두 다 우리 교단에 넘겨줍니다. 한 푼 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서대문에 있는 교육원 부지, 그 캐나다 연합교단의 선교본부였습니다. 그 선교본부를 저희들에게 넘겨주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서대문 그 교육원 부지가 공시지가로 260억이 넘습니다. 현재 시가로는 1000억이 넘는 재산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조선 땅에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설을 다 우리 교단의 무상으로 넘겨줍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 재산 가치만도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더 이상 자기들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전부 우리 교단에 넘겨준 거예요.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세계교회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어떤 기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세계교회로부터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칠 때에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가 들을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아낌없이 헌신할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축복하셨고 왕성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가장 낮은 중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할렐루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깜짝 놀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한 애틀란타 노회, 미국 노회입니다. 그 노회에 소속된 교회를 담임했는데요, 노회가 있어서 제1장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하고 보니까 거기에
역사관이 있었는데 그 역사관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와 당회가 결의한 사항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마 1900년도 초입니다. 아마 5년이나 7년쯤 그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교인들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조선을 위하여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헌금이 2,000불이 넘게 거쳤어요. 2,000불이면 지금으로는 억대입니다. 억대. 그 시골의 교회가 본 적도 없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억대 헌금을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과연 한국 교회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이런 사랑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리고 있나요? 이 음성을 듣고 살고 있나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작지만 그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복음을 듣게 된 것, 구원받은 것, 누군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며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르시나니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건너와서 도우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함께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